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7세 전직 유치원 원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외모도 그렇고 천상 아이를 닮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은 7세에 머무르고 있다. 곰 세 마리 노래를 좋아하는 그런 유치원 원장님이십니다. 유치원 원장님을 해서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생을 아주 계획성 있게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홀로 되고 3남매를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지금은 연금도 받고 또 노후를 위해서 강원도에 한 500평 정도 되는 이 하진민이 일구던 땅도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은 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는 베이비시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평생을 아마 아이를 좋아해서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배우자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모습도 그렇고 키가 한 166에 65kg 정도 나간다 하는데 이 굉장히 그 동안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아이들과 함께 해서 그런지 맑고 순수하고 외모도 어린아이처럼 동안의 그런 외모를 간직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까 정말로 말씀하시는 게 조용조용하고 아주 여성스러우면서도 순수함 그 자체 순수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꼭 이분하고 잘 어울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남성이 한번 나타나서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세요? 경기도 광주요. 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58 기띠요. 67세시네요. 네네네. 예. 근데 사별했어요? 이혼했어요? 저는 이혼했어요. 얼마나 되셨는데요? 36세에 이혼했으니까 예. 꽤 됐죠. 30년 가까이 됐네요. 네네네. 왜 혼자 사셨어요, 그동안에? 아니, 뭐. 아이들 세 명이나 되니까 그거 뒷바라지 아니고 키우느라고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런데 그 또. 자녀들은 그럼 지금 다 출가를 했어요? 네, 대학 다 가르쳤고요. 계약을 다 가르치고? 네, 시집장을 다 보내고 아, 번들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몇 남매 두셨는데요? 2녀 1남이요. 아, 딸 1남. 둘이 아들 하나. 예. 아, 1남 2녀. 예, 시집장을 다 보내고. 네. 지금은 이제 혼자 사세요? 혼자 살지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린이집이요. 아, 어린이집을. 네, 원장이었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요. 예. 이제 저 베이비시터 하고 있어요. 아, 어린이집 하다가. 네, 베이비시터. 어린이를 좋아하는가 봐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선생님. 네, 없습니다. 저기 그 연금도 나오고요. 제가 뭐 일하면서 그러고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벌고 있어요. 노대체 가려고 그래서 좀 땅도 사놓고 그랬어요. 노후에 산에 들어가서 살려고. 아, 연금도 있고, 네. 땅도, 그럼 땅을 뭐 산을 사놨어요? 네. 어디에다가요? 강원도요. 아, 강원도에다가. 네. 이그 사장님 지금 뭐지 그 홍대 사장님을 만 저기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 저기 선생님. 네. 강원도에다가 그러면은 산을 사가지고 노후 대책으로 사 두신 거예요? 네. 그 강원도에 그러면은 산을 몇 평이나 사셨는데요? 그 500평인데요. 산이 아니고 그거는 옛날에 하쟁민이 살아가지고 밭이요. 밭. 그렇게 산에 있는 밭이잖아요, 그죠? 네. 아, 노후 대책으로 사 두신 거네, 보니까. 네. 아이고, 그 열심히 준비하셨네, 보니까. 애들도 키우고.
네, 다 잘, 아이들도 다 잘, 자기 뭐 하나는 어. 선생님이고 하나는 대학 입시하고 나고 아들은 유전자 다니고 그래요. 그래요. 아, 네. 잘 키우셨네. 그럼, 저기, 선생님, 네네. 어떤 분을 만나고 싶은지 한번, 이상형이랄까,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현대에 맞지 않게 그냥 순수한 사람. 아, 순수한 사람? 네. 아, 선생님도 좀 순수하신 분 같는데. 아이들 상대하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 나 지능이 7세밖에 아니에요. 지능이 뭐라고요? 생각 주머니 아이들만 상대하니까 생각하는 거에 7세에서 멈췄어요. 저는 그래요. 아, 7세에서 네, 7세에서 멈춰서 아기예요, 지금. 그거를 생각 주머니라 그래요. 아이들하고 하도 많은 생활을 해서 아, 제가 생각 주문이라고 그래요. 생각 아이들은. 주머니가. 아, 네. 선생님 그러면은 애들하고 막 이렇게 여기 생활을 많이 하고 또 네. 수업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노래 같은 거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런 거 아는 거 없어요? 많지요. 가능한 거 한번 해보세요.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애기고 아빠 곰은 뚱뚱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선생님 딱 7세 맞네 보니까. 아,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 그죠? 네 근데 아, 그 순수한 사람 만나가지고 강원도에 그땅 사는데 하진민이 일구던 땅 사는데 그거 가지고 작은 오두막 짓고 하나 그렇게 사시면은 딱 좋을 것 같는데. 네, 저, 예. 맞죠? 네. 예. 거기는 이제 물이 좀 흐르고 그래요, 옆에. 네네. 아, 정말 좋네. 네, 어디 인물도 투철하고, 그냥 뚱뚱하지도 않고, 그래요. 아, 키도 크고, 선생님. 키도 크고, 그래요. 아, 키도 크고 그래요. 예. 선생님, 저기 키가 몇인데요? 1m 66이요. 아, 1m 66. 네, 몸무게는요? 65. 아, 그러면은 좀 건강하고 체격이 좀 있으신 분이네, 보니까. 네, 그리고 제 나이를 안 봐요. 50대로 봐요. 50대로. 아, 네, 동안이시네, 그죠? 모르겠어요. 다 남들이 그러시니까. 네, 선생님, 지금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확실히 있죠? 있으니까 제가 노크를 했지요. 예. 재혼을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여지껏도 재혼하라는 것도 안 하고 열심히 살다가 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예. 좀 그리 저기 뭐냐 어떻게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런 예. 거죠. 예. 아,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네. 혼인신고를 하실 거예요? 아, 상 봐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뭐 마음이 맞아서 아, 원하시면은 할수 있는 거죠. 뭐. 그래. 뭐 제가 삼 그러면은, 나이는요, 나이. 저보다 위. 제 아주, 나이보다, 예. 아, 연하는 안 되고, 선생님 나이에서 아닙니다. 5살 위까지 괜찮다고요? 예. 연하는 머리 아프겠죠? 머리 아파요? 제가 애기 같은데, 그냥 애기 같은 신용하면 어떡해요? 그래. 선생님, 네. 좋은 분한 분, 마음이 순수하고, 네. 뜻을 맞춰서 네. 자연과 함께, 네.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그런 남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